방향입니다. 이어서 83m 왼쪽 돌게이트 지났어요. 약 600m 앞 천안로 사거리에서 대전 독립기념관 방면 좌회전입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천안로 사거리에서 대전 독립기념관 방면 좌회전입니다.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첫 끼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듯이 아침 식사가 그날 하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침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식사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면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급속히 혈당이 떨어져서 배가 고픔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빨리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단순당 위주의 무언가를 막 먹게 되게 되고요. 단순당을 먹다 보니까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은 비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성인병인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염증성 질환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점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후에 식곤증이라고 해서 밥을 먹고 나면 나른해지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당뇨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과 같은데요.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손발에 힘이 없거나 떨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어떻게 예방해야 되나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밤새 떨어진 혈당을 적절히 올릴 수 있도록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식사는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 그렇게 드시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드신다거나 아침 식사량 자체가 많아진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더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캐나다에서 2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적절하게 당을 제한한 아침 식사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 식사를 하시는 그룹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빵이라든지 잼, 달달한 시리얼 등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빵을 선택하실 때도 통 국물로 만든 빵이라든지 아니면 밥을 드실 때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침 식사 중에 천연 과일 즙을 드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경우가 많고요. 먹는 양도 과일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과일 먹는 것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일에는 대부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있기 때문에 당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아침 공복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당을 적절하게 보충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식품이 바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그 양 자체가 많이 드신다면
식사는 밥을 드시는 경우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미식이라든지 잡곡식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빵을 드신다고 하신다면 통곡물로 만들어진 빵에 잼이나 꿀은 바르지 않고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샐러드를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리고 거기에 달걀을 넣어 드시면 약 600m 앞 신호위반이 시속 50km 정도 갑니다. 우유 한 잔 정도 곁들이는 것들은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다 이러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안 먹어버리는 건 어때요? 아 글쎄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복 기간이 길게 가져가게 된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확률도 훨씬 더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은 아예 안 드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점심을 많이 먹게 되는 부분도 생각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침을 드시되 적절하게 아니 조금은 부족하게 드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침밥은 든든히 먹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요. 예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야 하는데 아침을 잘 안 먹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을 많이 먹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예전 시대의 이야기를 이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아침 식사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사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지키셔야 하고요. 꼭 당뇨가 없다 하시더라도 지방간이 있다거나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시면 당뇨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지방간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저도 밥량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거를 먹을 때도 있는데요. 밥은 또 밥대로 먹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습관들이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햄버거나 피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많이 드신다거나 그거는 그것대로 드시고 또 밥은 밥대로 따로 드신다면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흔히들 간과하게 쉬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후식입니다. 후식으로 달달한 음료에다가 달달한 케이크 같은 것들을 드신다는 것. 이런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도하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후식을 따로 드셔야 될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후식을 드신다고 하신다면 간단하게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립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좀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리는데요.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산책을 한 10분, 20분 정도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립니다. 혹시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후 최소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식후에 후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더 많이 올리게 되는데 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다시 또 조금 드시는 것들은 괜찮지만 이때도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안. 단순하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박물관입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